그러니까 약간 주로 한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한에 대한 얘기보다는 곡선의 미, 한복도 그렇고 약간 우린 곡선의 미, 우리 참화도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선적이고 웅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작으면서 소박하면서 곡선의 그런 미를 말하고 싶습니다. 소리 발성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의 것과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배에서 바로 내는 소리, 아, 말로 내는, 뱉어내는 그 소리를 그대로 합니다. 자갈치 이름은 옛날에 여기가 자갈이 많았어. 자갈이 많아가지고, 그래가 자갈치라고 했었지. 자갈에다가 치를 붙여. 자갈치는 고기 이름이 아니고, 옛날에 자갈이 많아가지고, 자갈이 많아가지고, 자갈치. 자갈치는 생선도 바로바로 나가, 싱싱하고, 그때그때 바다가 싱싱하고, 바다가 보이고 경치가 좋고 인심도 엄청 시리하고 정도 많고. 관광지는 아주 많은데요. 이제 서울에 경복궁 같은 게 있고 이제 부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해변도 광안리나 해운대나 이런 해변도 많고 또 범어사, 금정산성 같은 그런 우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는데 TV에서 이제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거 볼 때 이제 불교 문화라든지 그런 사원들 그리고 또 우리 또 니쿤 또 태국 출신이라고 알고 있어서 네, 이렇게 좀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니까 네, 한번 정말 가보겠습니다.